네, 저희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오는 중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막 달려왔거든요. 잠깐 숨 고르고. 실제로 보니까 훨씬 신기하죠? 네, 예쁘고. 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네. 다 괜찮은 거. 그럼 저희 배우분들 인사 말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들에서 선 역을 맡은 배우 최수인입니다. 더운 여름날 아침에 보니까 38도, 40도라 그러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들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에서 지혜 역을 맡은 배우 허레인입니다. 귀한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다들 첫 연기예요. 이전에 다른 어떤 작품을 한 친구들이 아니라 연기 경험이 전무한 친구들인데 이렇게 정말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연기의 비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몰입을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연기를 처음 한 거라서 오디션 볼 때는 편한 상황이었어요. 되게 대사도 없었고 그냥 상황극처럼 재밌게 해서 편해가지고 잘했었는데 1년 동안 한 게 짜증내고 울고 진짜 딱 보라 연기였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할 때는 되게 편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촬영을 들어가니까 또 분위기도 다르고 스태프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떨려가지고 처음에 찍은 씬을 보면은 입모양이 되게 어색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촬영을 하면서 더 스태프분들이랑도 친해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면서 더 편하고 감독님도 이렇게 지도를 조금씩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하라는 캐릭터가 솔직히 반에 막 그렇게 한두 명 소수로 있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약간 학교에 한 명 정도 있을 만한 되게 복잡한 친구인데 그거를 학교에서 친구를 따라서 보고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실생활에서 지하가 되어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실생활에서 지하를 많이 개입했던 것 같아요. 선이라는 캐릭터는 약간 소심하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선이라는 캐릭터 솔직히 조용하고 책만 있고 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되게 많이 관찰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연기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해주셨는지. 아니 저
저희 친구들 다 카메라 앞에 처음 서보는 친구들이었고, 저도 이제 장편은 처음 이제 출연으로 저도 사실 많이 긴장이 됐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리허설을 한 2, 3개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하루에 막 4, 5시간, 뭐 어떨 때 주말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보내면서 시나리오의 상황들을 다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친구들이 시나리오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라 전체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상황별로 우리가 어떤 어떤 장면들을 찍을 건지에 대한 몰입을 되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었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니까 날이 너무 더웠어요. 오늘 같은 이런 날씨가 거의 한 두 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다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처음인데도 그런 날씨 너무 덥고 힘들고 이랬을 텐데 꼭 참고 그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말을 스스로 한계를 막 갱신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좀 납니다. 네. 민준 배우님한테 다시 영화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육볶음밥. 그때 어땠어요? 완전 먹방이었어. 제가 듣기로는 그 대사가 있던 게 아니라 민준군이 직접 애드리브로 한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김치볶음밥 만드는 장면을. 그거 어떻게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되죠. 혹시 한 번 더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네. 먼저 햄을 안 넣고 김치, 밥, 햄, 고구마 정말 완전한 애드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확실히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관객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점점. 아니요. 전화 오기 들었어요. 안 돼. 누나가 저 길에서 잃어버린 집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가 너무 더위로운 남편이시지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토했어요. 그 신이 되게 더운 날, 이 거의 그보다 훨씬 더 더운 날 찍었어요. 근데 민준군이 밥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같이 찬 거를 좀 많이 먹어가지고 중간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번 이렇게 더위고 토했어요. 그리고 촬영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우리 여기서 촬영 접을까? 이렇게 했더니 토하고 상쾌해져가지고 아직 촬영도 남았잖아. 이래가지고 촬영을 다시 재개해서 덕분에 다시 힘을 내줘서 마지막 마무리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생들을 다 되게 많이 해가지고요. 네, 저희 그럼 이제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극장 정말 그 황금 같은 주말 시간을 내서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개봉 4주차 됐어요. 예, 네, 아직 극장 수가 많지 않지만 그 시간표를 찾아서 와야 되는 영화지만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많은 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 우리들 다른 영화 안 보고 우리들 영화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재밌으셨다면 주변에 이 소문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보고 선생님 많이 웃으시고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영관 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치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도 화이팅! 네, 오늘 이렇게 주말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 좋으셨으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늘 사진 찍으신 것들 SNS에 우리들 해시태그 걸어서 올려주시면 저희 친구들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